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물이 되기도 하고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타인을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공감까지 가는 길 구비구비마다 자신을 만나야 하는 숙제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지침서가 돼주기도 하며 자기 보호를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누군가를 도울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을 채워주는 충전소가 돼주는 한 달에 한 번 한 권의 책 읽기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V6입니다. 방통대학교 졸업생 동기들로 결성된 독서클럽. 이들이 오늘 읽은 한 권의 책은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독서클럽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또 3, 4, 5 모여서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그거를 주최해서 저희가 소속감을 가지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인 것 같고. 이처럼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독서클럽만 해도 광주 전남 지역에 무려 113개나 된다는데요.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건 전남대학교의 광주 전남이 읽고 톡하다라는 지역사회 독서 문화운동이었죠. 분야, 작가, 이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책의 범위. 그러다 보니 한 책을 선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일단 저희 한 책 선정위원회에서 그 사전에 책들을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나 지역사회 언론인들 그리고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시고 있던 분들이 책을 추천해 주시고요. 선정위원들도 마음에 두고 있는 책들은 모두 다르다는데요. 같은 공간을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식을 쌓아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으면 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책을 결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투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대학 도서관은 물론 기관들 곳곳에 투표 장소를 마련해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읽고 싶은 책에 한 표를 선사할 수 있겠죠. 제가 도서관을 종종 이용하는데 그때 한 책 투표함에 있는 간략한 소개글을 보고 좀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직접 투표한 책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매년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8년째, 과연 올해는 어떤 책이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읽혀지게 될까요? 온라인 투표 역시 가능하다는 한 책 선정. 그렇다면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책이었을까요? 한 책 읽기 운동은 한 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책 속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책 읽기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역사회 이모저모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을 해서 지역사회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그런 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해 한 책을 함께 기다리며 이들은 오늘도 아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갑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전에는 문이 좀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에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민에게 이렇게 개방해서 담을 허물고 한다는 건 서로가 좋잖아요. 공감되고 소통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광주 전남 읽고 톡하다는 한 권의 책이다. 왜냐하면 책 속에는 인생이 담겨 있는 것처럼 1년간 저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사해 줬기 때문입니다. 요즘 또 흔히들 글로컬 시대라고 하잖아요. 글로컬.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 그리고 지역을 말하는 로컬의 합성어인데, 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전주 전라북도가 판소리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악과가 이제 일찍이 개설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열심히 또 가르치고 인재로 양성해가지고 세계로 많이 진출을 시켰거든요. 맞아요. 한국은 한국 외에는 한 대가 없으니까 세계적인 거지. 아, 그래요. 예. 저는 이탈리아라고 하면 저는 글로컬리 좋은 스타일의 아마 커피 문화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커피 문화.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탈리아 말이잖아요. 정말 이거 이탈리아 특수적인 문화예요. 저희한테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이라는 게 뭐냐면 가서 바리스타랑 이렇게 대화 나누고 쉬고 자기만의 그 문화? 색깔. 색깔 이렇게 글로벌하게 만들려면 일단 자기의 천재성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자부심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키우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까? 하죠? 어떻게 이 지역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그것을 세계로 가지고 나가면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말도 있어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여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두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를 찾아온 여학생들도 있죠. 부경대학교 사학과 스승과 제자인 이들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아스카상 하면 광안리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는 일단 여름이 많이 생각나고 여름? 네. 해수욕하고? 네네 맞아요. 즐거운 느낌. 즐거운 느낌. 네. 시은이는 어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기서 맥주 많이 마시거든요. 맥주 어딨죠? 마시는 거? 맥주 마시는 풍경 보면서? 아, 풍경 보면서? 네. 우리 학생들도 뭐 부산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시키고 알려지지 않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부경대학교 선후배 교수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역사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광안리는 옛날에 부산을 대표하는 어장이기도 하고 저 일본을 막기 위한 그 해양 방어 도시. 요새로 치면은 무슨 판문점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요곳입니다. 바다가 좋은 도시인 만큼 침략하기도 좋은 도시 부산. 때문에 부산은 예로부터 수군 문화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10년 전 그 점에 주목했던 신 교수와 이 교수는 그것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왔죠. 그것이 그냥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니고 다 수군 진보가 있는 방어시설이 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길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거를 그 관광 루트라는 개념으로 연결하면 또 부산의 역사와 문화가 결합될 수 있는 아주 핵심 그 길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결합시키게 됐습니다. 특히 부산의 해양문화 자원을 대표하는 경상좌수연과 외관을 중심으로 교수님은 이미 색다른 부산 관광 루트까지 개발해 두었다는데요. 광안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용두산공원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안보관광을 떠나볼까요? 그러면 궁금한 거 있는데요. 좌수형은 자세하게 어떤 도시인지? 좌수형은 이제 일본에서 쳐들어올 때 네. 막으려고 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는데 네. 낙동강 동쪽 해양 방어를 책임지는 곳이 이 좌수형. 좌수형. 낙동강 저 오른쪽은 경상 우수형. 평범한 시장. 하지만 이곳 역시나 역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제 팔도시장이라고 해서 수영을 네.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조선시대는 좌수영의
수군들이 머무르는 군 기지였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저희 국영대학교 학생인데요. 저희가 한 가지 질문 해드려도 될까요? 네. 그 여기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수군 기지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있는데. 네. 흔적조차 남지 않았기에 부산 시민들조차 모르고 있는 부산의 진짜 역사적 가치. 자, 이쪽이 여기 이제 좌수.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곳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는 일본을 막자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일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그 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 이제 흔적이 없어지고 기억이 없어지니까 해방 이후도 이제 여기가 어떤 곳인지 주민들도 모르고. 반면 잘 보존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 진성에 남아있는 자성대가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익숙한 지명에 비해 역사적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야, 참 전 조선시대 전공자로서 이 부산 진성 위에 이 일본 외성 자성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참 아주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 산업 측면에서 하면은 사실은 경상좌수영이나 외관은 부산의 관광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 또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소비성 그 관광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이제 역사를 알고 부산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가 ここまで 일본도 관계가 있다는 걸 느껴지なかったので 이번에 いろいろ見て 일본との 관계가 すごく 深いなっていうのと 今回 勉強したことで 見方が 変わったなっていうのを 感じました.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부산은 이런 곳이다.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등잔빛이 좀 밝아졌나요, 이제? 네, 등잔빛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저녁을 건강하게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 네. 좋은 거 먹읍시다. 네. 부산하면 뭐가 제일 맛있죠? 느린 춤사위 사이로 허공을 부드럽게 가르는 손놀림. 마루 위를 부드럽게 스치던 손에 어느새 매섭게 쥐어진 칼. 허공을 사정없이 가르는 칼날이 부딪혀내는 청아한 소리까지. 여인의 춤이라고 하기엔 강인함이 느껴지고 부드러움보다는 꼿꼿함이 먼저 느껴지는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 건무.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천년 역사의 춤을 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전통에 그치지 않고 당당히 학문으로까지 정립시킨 건 바로 경상대 김미숙 교수의 진주 건무에 대한 열정이었는데요. 우리 진주 지역은 진주 건무를 얘기하지 않고 지역학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주 건무는 진주 사람이 아니면 못 배우는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춤의 어떤 성향, 또 춤 사이에 아름다움이 딱 이렇게 배어 있습니다. 여기 진주 건무 속에는 지역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의 상징적인 춤이었었죠, 이게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민과 같이 끈끈하게 여태까지 연이 오지 않았나. 경상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남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상, 경제 등을 지역학으로 연구해오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목판본부터 문집류, 고서적 등 지난 34년간 경남 지역의 역사 기록들을 수집해놓은 고문헌 전문 도서관. 지역민들의 기증으로 채워진 이곳은 경남학 연구의 결정체이기도 하죠. 최근 이곳에 귀한 자료가 하나 들어왔다는데요. 이게 전체 온전한 본인가요? 그렇죠. 예.
남의 선생이 그 이 글을 지으면서 가정에 고치고 다듬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저 남명 선생의 본 모습에 더 가까운 자료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경남 지역에서는 남명조식의 경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남명학이 주요한 연구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남학이라는 키워드가 생겨나면서 확대된 연구의 범주. 그렇게 지난해 경남학 10대 과제가 선정되면서 경남학 연구도 본격화됐다는데요. 지역민이나 학생들이나 아주 어려서부터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고 그 정확한 이해를 요구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경상대학교가 해야 될 책무고 둘, 셋 안고. 이제 겨우 11살, 12살. 진지함보다는 아직은 부끄러움이 앞서는 어린 예비 계승자들이지만 진주 건물을 대하는 진지함만큼은 누구보다 어른스럽죠. 이것을 이렇게 잡으면요. 아주 헐랭이 같이 보인다. 이 칼을 이 두 손가락으로 얘를 딱 밀어서 이렇게 꽉 잡고. 어쩌면 이들에게 달렸을지도 모를 진주 건물의 미래. 어떤 지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한다면은 지역학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작년에 됐거든요. 진주가.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지역만에 갖고 있는 거를 전국적으로도 알려야 되겠고 하지만 이제는 좀 국제화 사회에 있어가지고 예. 외국과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계속 건물을 배워서 진주에 그 무형 문화재가 있다는 걸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싶어요. 너무나 지역적인, 그래서 너무나 세계적인 진주 건물. 이들의 춤사위에 세계가 반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좀 실망도 하고 또 도전의식도 생기게 되는 그런